자, 그런데 이제 중국이 뭐 다 이렇게 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국이 다 막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일단 군사 지정학에서 가장 한국이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최전선이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저기 어디야? 대만과 중국 본토가 180km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백령도하고 산동반도가 한 200km나 되나? 끄트머리가.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를 함부로 못하는 게 우리가 어느 정도의 비대칭 독침을 갖고 있으면은 치명상을 입힐 수가 있어요. 미사일, 해군, 공군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미국과 손을 잡고 여차하면 북한 자유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그 북한 자유화되면 자기들은 그야말로 동대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중국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 여기다가 딱 중국 딱 마주보고서 그 평택에다가 저기 그 미군 해외 기지 중에 최강 기지 캠프 험프리 딱 자리 잡아주고 그 캠프 험프리에서 10km 뒤에는 미 공군의 오산 기지 딱 자리 잡아주고 그렇게 엄청난 두 개의 기지가 딱 오니까 어떻게 보면 그건 제일 안전한 자리거든. 왜냐면 중국이 거길 때린다는 얘기는 3차 대전 간다는 소리니까 제일 안전한 자리예요. 그 제일 안전한 자리니까 그 중간에 우리 삼성의 이건희 회장께서 삼성전자, 삼성 캠퍼스, 평택 캠퍼스를 딱 자리를 잡으시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 중국에 딱, 뭐, 요 아래다 딱 아주 날카로운 칼을 딱 대고 있는 게 경동맥에다가, 요기다가. 군사지정학적으로, 우리 한국이. 그 다음에 군사지정학적으로 우리가 또 자유민주의 무기창이죠. Arsenal of Democracy죠. 저건 원래 FDR, 그러니까 프랭클린 데어도르 루스벨트의 용어죠. 2차 세계대전 직전에 미국이 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폴란드 등 유럽 자유벨트를 중무장 시키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고 있죠. 지금 루마니아도 바로 사인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러시아, 그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다 그거 다 일선 국가들이잖아. 거기 다 우리 거 쓰잖아요, 지금. 체코 우리 거 쓴다 그러고. 슬로바키아 우리 거 쓴다 그러고 앞으로. 러시아 이제 숨도 못 쉬게 되는 거예요. 한국 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푸틴이 댕댕거리면서 오늘은 또 폴란드가 우크라를 접수하려고 음모를 짜고 있다고 또 신경질을 부렸더만 얼마 전에는 한국이 우크라에 무기를 팔라 그런다고 신경질 부리더니 예, 신경질 많이 부리십시오. 근데 건강 조심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무기시장 자체가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된 게 올해 계약고가 170억 달러인데 아직 한 두 달 남았으니까 잘하면 뭐 200달러 가는 거죠. 200억 달러. 지금 러시아는 앞으로 세계 무기시장에서 퇴출입니다. 네. 그러면 중국은 지금 미국과 중국이 저렇게 아주 살벌한 오늘 이제 얘기를 이제 쭉 종합해서 드리겠지만 미국이 중국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편입니다. 우린 미국 싫어요. 라고 딱 손을 들기 전에 파키스탄이나 예를 들어서 뭐 미얀마 조금 더 확대하면 뭐 앙골라 조금 더 확대하면 알제리 이런 데가 아니면 그 중국 무기요? 아유, 그거 썼다가 나중에 또 스텝 꼬일 것 같은데 웬만하면 안 쓰죠. 그러면 중국 무기를 안 쓰는데 그거랑 가격이 그거보다 조금 비싼 것 같은데 무지하게 성능이 미제에 육박하는 그런 거가 있어. 한국 사람들이 만든데. 그러니까 한국은 경쟁, 지금 중국 포위라는 그 구도와 경쟁으로 한국은, 한국이 그 대안을 제공해 줘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이거 올해요. 계약국 기준 3위합니다. 저희 중국보다 많을 거예요. 2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프랑스는 워낙 그동안 물건을 팔아놓은 게 많아가지고 기본 나가리를 많이 깔아놔서 후속 군수가 많아요. 그래서 후속 군수에게 프랑스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 올해. 러시아는 올해 수출 못했을 거고, 이상해서 올해 2위 하는 수가 있어요. 올해만 가지고 계약고만 따지면. 그러니까 앞으로 2위, 3위, 4위 여기를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이제 KF-21 나오고 몇 가지 우리 물건 더 붙으면 미사일 좀 더 붙고 하면은 이게 그냥 딱 2위로 올랐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뭐 2위로 올랐으면 그게 한 600억 달러, 700억 달러. 그게 언제냐면 연에 언제쯤 올 것 같아요? 2026년경에 올 겁니다. 그게 KF-21 블록 1 나올 때. 무시무시해진 거예요, 이거. 자, 그다음에 경제는 뭐냐? 반도체 소부장을 가지고 중국을 딱 우리가 목줄을 쥐고 있잖아. 너희 우리 패?
야, 너희 반도체 소부장은 누가 주냐? 너희 다 굶어 죽는데? 아까 중국 목줄을 우리 같이 잡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고부가 가치 미래 먹거리. 저긴 다 나가서 중국이 뭐좀 해보려 그러면 우리가 다 선점하고 있어. 배터리,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 정련, 전기 자동차, 뭐 그다음에 고부가 가치 조선, 뭐 아무튼 전부 다 여기 한국이 자리 잡고 있어. 거기다가 이제 미래 먹거리 중에 굉장히 전략적인 게 있거든요. 이게 SMR, 소형 원자력, 그다음에 마이크로 리액터, 그러니까 초소형 원자력. 이 초소형 원자력은 요새 사이즈가 어디까지 나와 있냐면은요, 원자로 자체는 그 요만한 왜 보온 밥통 있잖아요. 한 20cm 높이에 이렇게 여기가 15cm 정도 되는 그 사이즈고요. 원자로는 그 위에 발전 파트가 한요 정도 돼서 이런 축 농구공보다 좀큰 그런 사이즈예요. 요새 그래서 1kW 거기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소형은 뭐 만들라 그러면 굉장히 작게 만드는데 저런 거가 어떤 기술의 벽을 깨는데도 한국에 기여하지만 일단 기술의 벽이 깨지고 날때 저거를 제품화하는 거는 다 한국이랑 손잡고 하고 싶어요. 워낙 깔끔하고 정확하고 싸게 해주니까. 그 저런 거가 이제 뭐로 연결이 되냐면 저게 삼성중공업이 눈독 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오프쇼어 뉴클리어 파워. Offshore Floating Nuclear Plant. 네. Nuclear Power Plant. OFNP. 저게 이제 선박에다가 소형 원자로, 막 300MW. 300MW면은 큰 원자로 4분의 1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거예요. 300, 500MW. 이런 소형 원자로를 선박 위에다가 실어 놓은 거. 그럼 저건 거 뭐에 쓰는데? 저거의 원형은 러시아가 이미 한 적인데, 러시아 거못 믿으니까 아무도 못 쓰죠. 저 사고 나면 진짜 원자로도 좋아야 되지만 배가 좋아야 돼, 배가. 그 다음에 저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바닷가 같은 데에 필요한 데에 배 대고서 바로 그냥 전력 공급해 버리는 거거든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저게 삼성중공업이 저거 하려고 원자력 연구원이랑 이제 제가 보기엔 죄송합니다. 삼성, 뭐 저거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문재인 정부 끝날 것 같으니까 2021년 연말에 원자력연구원과 삼성중공업이 같이 업무협력 그걸 맺었죠. 삼성중공업이 저거 지금 눈독 들이고 있어요. 또 우주개발. 예를 들면 이제 달에서 자원을 개발한다. 그러면 전기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이제 우주에 날아 올라가는 초소형 원자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우주에 보내려고 하는 게 50kW인가 100kW짜리 보내려고 그러고 있어요. 달에. 그 준비하고 있어요. 미국 쪽에서. 그다음 무인 원잠.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자력 잠수함인데 무인이야. 얘는 천천히 가도 되니까 얘뭐 필요한 게 예를 들어서 한 50kW나 100kW면 충분하다고 얘. 뭐좀좀 해서 1MW면 충분해. 그럼 원자력 잠수함이 그냥 한쪽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걔가 전기 발전하면서 이제 배터리에도 좀 채우고 쓰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다니는 건데 얘가 그러면 보통 저 무인원잠 저런 용도로 해서 집어넣으면 20년짜리 집어넣거든요. 물론 이제 전자장비 바꿔가지고 뭐 하느라고 하지만 한 25m에서 30m 길이에다가 큼직한 잠수함인데 무인 잠수함인데 원자력으로 들어가서 바닷속에 한번 들어가면 나올 필요 없는 그런 애다. 살벌한 거죠. 한국에서 제일 잘 만들 수 있어요, 저거. 저거는요, 두 가지 기술이거든요. 하나는 소형 원자로를 잘 만드는 기술하고 초소형 원자로. 초소형이에요, 저건. 한국이 넘버원에 꼽혀요. 문재인이가 5년 동안 밟아 눌렀지만 회복해가고 있다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정교한 자기항법 장치예요. 왜 그러냐면 GPS 전파를 못 받거든요, 물속에서는.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가고 있다, 앞이 이렇게 늘렸다, 이렇게 숙여졌다, 얼마만큼 갔다, 이거를 계산을 할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세랑 위치를. 저게 무인 뭐 그거가 저희가 최근에 그 획득한 기술이 세계적 클래스의 기술이에요.
그래, 저런 거, 그, 좀 해볼라 그러니까 한국이 다 가서 하고 있고, 저거 필요한 나라에 한국제 만들어서 다 수출한다는 거야. 자기들은 수출해봐야 뭐 파키스탄하고 뭐 미얀마, 앙골라, 알제리밖에 수출 안 돼. 베네수엘라. 돌아버리는 거죠. 달 자원 개발도 똑같아요. 저희 단우리가 저게 그 자원지도 작성을 하기 위한 그 촬영 장비, 뭐 편광 무슨 촬영, 무슨 뭐 감마선 촬영, 이거를 세계적 수준의 거를 개발해서 싣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나사가 요구하는 장비를 좀더 싣다 보니까 무게가 나가가지고 달을 그냥 쉬운 직선 코스로 못 가고 나사랑 또 상의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구와 달 사이에 중력이 팽팽하게 딱그 균형을 맞 이루는 점, 거기를 라그랑주인데 라스랑주라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라그랑주 포인트라 그러는데 그 라그랑주 포인트로 우회를 해서 거기까지 간 다음에 그다음부터 달 인력을 따라서 천천히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달에 12월 중순 뭐 17일, 18일이면 달 궤도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거의 그 굉장히 첨단 항행 방식이에요. 우리 아르테미스 그 프로젝트에 지금 우리가 뭐 상당히 중요 멤버로 대접받기 시작했어요. 저게 지금 저게 뭐야? 저게 달 자원 개발이 중국이 지금 눈독 들이고 있는 건데 한미랑 뭐 유럽이랑 일본이랑 다 연결돼 가지고 저렇게 공동 개발해서 뻑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완전히 뭐 이제 닭 쫓던 개가 되는 거죠. 그래 이게 굉장히 지금 그 중국 입장에서는 뭐좀 해볼라 그러면 한국이 다 앞에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다가 한국의 또 문화가 또 살벌하잖아요. 근데 이 문화가 가만히 보다 보면 개인이라든지 자유라든지 시장이라든지 그런 데 대한 신념을 주잖아, 전 세계에. 야, 저게 뭐한 70년 전에 진짜 전쟁 끝나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비참하고 가난한 나라가 그걸 미국이랑 그렇게 손잡고서 세계 시장 바라보고 열심히 뛰니까 선진국 됐네, 선진국. 저 해가 갈수록 무서워지는 나라가 됐네. 야, 우리가 뭐 한국인보다는 좀 못하겠지만 하면 우리도 먹고 살지 않겠어? 다 이게 이제 상식이 돼버렸잖아. 사실은 그 중에서 개인 자유 이런 것만 빼고 세계 시장에서 수출하면 먹고 산다는 것만 쏙 뽑아서 가지고 간게 중국이죠. 안고는 빼고, 본질은 빼고, 물질만 뽑아서 갔지. 동도 서기가 아니라 중도. 그러니까 중국의 방식, 중국의 정신, 한기. 한국의 기술 혹은 한국의 그 경제 발전 모델 그것만 딱 빼간 거죠. 거의 그래서 여기까지는 잘 왔는데 이제 갈 길이 없죠. 정신이 그 모양인데 더 무슨 가겠어요. 자, 그래서 이걸 딱 정리를 해놓고 나면 이게 무슨 얘기가 돼요? 자, 미국의 동맹 중에 우리보다 더 민감하고 중요한 최전선에 있는 동맹 있어요? 없어요. 폴란드도 우리보다 못해. 폴란드도 우리보다 못해요. 폴란드도 러시아랑 바로 안 마주치고 있잖아. 벨라루스랑 마주치고 있죠. 근데 벨라루스는 북한같이 무식한 애들이 아니잖아. 인구도 작고 천만이고. 또 그러한 최전선에서 어떻게든 중국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그런 힘을 자기 스스로 자기 돈 들여서 만들어간 그런 동맹이 있나? 없어요. 저첫 번째에서 한국밖에 없어요. 두 번째에서 지금 자유민주의 무기창 역할을 해주고 있는 동맹이 있어요. 가성비 굉장히 좋고, 정말 꼭 필요한 물건. 우리는 우리가 무시무시한 놈들하고 겨루다 보니까 요 한계 안에서 제일 필요한 물건이 뭐다라는 걸 우리가 찾아내서 그거를 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남한테도 싸게 팔수 있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런 거 준비된 데 있어요? 없죠. 두 번째도 한국밖에 없어요. 세 번째. 반도체와 소부장 가지고 중국 멱살 딱 잡고 있는 데 있어요? 우리 정도의 파워로? 없어요. 다른 데는 다 대체 가능해. 한국은 대체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 다음에 이 배터리 광물 정련, 전기 자동차, 뭐 고급 조선 이런 것처럼 고부가 가치 미래 먹거리랑 관계되어 있는 것 앞에서 다 길목 막고 있는 데 있어요? 다른 미국 동맹 중에? 없어요. 소형, 초소형 원자력을 정말 양산을 해서 제대로 아주 쌈박하게 만들어서 가성비 높게 아주 안전하게 만들어서 공급할 능력이 있는 미국 동맹이 있어요? 없어요. 달 자원 개발, 저기서
그래도 뭐 남들한테 안 쳐지고 굉장히 유니크하게 자원 맵을 만드는 그러한 기능의 위성을 기여한 동맹, 뭐 많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 기여한 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누리가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한류와 같은 문화를 가지고 인류 보편의 메시지를 자기들의 유니크한 경험과 문맥에서 녹여내가지고 퍼뜨리고 있는 데가 있나? 미국 동맹 중에 없어요. 결론은 뭐예요? 미국의 초특급 파트너는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내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내일 미국의 지금 그 중간선거 결과 예측되는 거랑 해서 한미 관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그냥 단순히 군사 지정학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마인드라든지 문화라든지 이거가 같이 연결돼 있어요, 이게. 자, 그런데 이 미국이 지금 중국을 정조준을 해서 중국 그냥 저거 그냥 수갑 채워서 끌어안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도 거기에 이해관계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정식으로 말씀드릴게요. 헤리티지가 어떤 데입니까? 헤리티지는 주로 무슨 뭐 정치라든지 군사라 군사도 뭐 군사 전략, 그다음에 외교라든지 뭐 이런 거를 얘기하지 무기를 감나라 배나라 시시콜콜하게 얘기하는 데가 아니에요. 헤리티지 재단이라는 데가. 그런데 이번에 이 제목이 뭐예요? 왜 F-35의 새로운 엔진을 채워야 하는지 그 아홉 가지 이유를 밝힌다라는 걸로 문서를 만들었어요. 헤리티지 보고서가. 얘들이 무슨 지금 무슨 뭐 록히드 마틴이나 이게 이제 새 엔진이 제너럴 일렉트릭 거거든. GE. GE한테서 얘들이 뭐 뒷돈 받았냐? 아닙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F-35 엔진을 지금 손을 볼수 있는 길이 경로가 약간 노선이 두 개예요. F-35 엔진, 즉 F-135를 공급한 프레덴 위트니는 F-135를 부분적으로 그냥 업그레이드 하자. 그걸 EEP라 그래요. 뭐 인핸스드 엔진 프로그램인가? 그리고 GE는 공군이 차세대 엔진 개발 프로젝트를 발주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F-135랑 바깥의 규격, 사이즈, 공간에 끼워지는 사이즈가 같아야 된다는 조건으로 했어요. 그래서 GE가 XA-100이라는 새로운 엔진을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요. 저게 가변 사이클 엔진인데 무시무시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아마 전투기 쪽 얘기를 그동안 제가 해서 바이패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전투기는 그러니까 이 일반 민항기는 이제 그 엔진 연소부에서 뒤로 빠져나가는 그 통로를 코어 통로라고 그럴게요. 코어부. 일반 민항기는 코어부로 1이라는 만큼의 아니 100이라는 만큼의 공기가 빠져나간다면 코어 주위부가 있어요. 주변부가. 거기를 바이패스라 그러는데 이 바이패스까지 감싸가지고 팬이 돌거든요. 이 바이패스로 빠져나가는 엔진이, 그 공기가 900이 빠져나가요. 900이. 그런데 전투기들은요, 그렇게 되면 여객기처럼 바이패스로 공기를 많이 빼면 연비가 굉장히 좋아져요. 그 대신에 초음속을 못 깨요. 전투기 쪽은 바이패스가 아니라 코앞으로 100이 빠져나가면 그 주변부에는 얼마가 빠져나가냐면은 뭐 통상 한 50, 40, 30이 빠져나가요. 그 주변부는. 그러니까 코앞으로 대부분을 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이 추력이 좋아져요. 압력이. 뒤로 밀어내는 그 미는 힘이. 그래 놓으니까 이게 초음속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연비는 떨어져요. 근데 연비 떨어지는 것도 좋은데, 연소실에서 뒤로 빠져나가는 데다가 다시 한번 그냥 생짜배기로 기름을 한번 더 뿌려갖고 촉촉하게 뿌려서 빠바바방 하고 한번더 떼요. 연료 소비, 낭비를 더 시키는 거지. 2차 연소시킨다고. 한번, 그걸 애프터 버닝이라 그래요. 그리고 애프터 버닝을 안 하고서 그냥 뽀송뽀송한 배기가스를 그냥 빼준다. 그럼 드라이라 그래요. 그걸. 뽀송뽀송하니까 말랐잖아. 촉촉한 기름을 안 뿌렸잖아. 예. 그 이제
그런 게 이제 전투기의 원리, 전투기 엔진의 원리인데, 이 G가 머리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G가 무슨 짓을 했냐. 근데 그러려면 이제 신소재를 많이 개발해야 되는데, G가 엔진 신소재 개발에 능해. 그래가지고 G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바이패스로 가던 공기를, 바이패스를 좀 넉넉하게 잡아주고, 바이패스로 가던 공기를, 속도가 높아질 때, 그러니까 애프터버닝을 하고 속도가 높아질 때, 바이패스로 가던 공기의 일부를 다시 코앞으로 잡아 돌려요. 일부를. 그러니까 코어브 쪽에 원래 갖고 가던 공기보다 더 많은 공기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프터버닝 같은 거를 하게 되면은 완전연소에 가까워지죠. 그리고 꼭 그리고 애프터버닝이 아니라 드라이 때도 거기 아직 그 산화가 덜된 연료가 새 공기가 입력이 되니까 유입이 되니까 더 완전연소가 되죠. 그래서 이게 열효율이, 그러니까 연료 효율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항속거리가 늘어나요. 그 다음에 만약에 같은 에너지가 그만큼 더 확실하게 이렇게 연소가 되니까 출력이 좋아져요. 힘이 좋아지니까 발전 용량이 좋아져요. 그 다음 완전연소를 깨끗하게 시키면서 빠져나가니까 전체적으로 열 관리가 잘 돼요. 열 관리가 잘 된다는 건 장기 항속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굉장히 좋은 장점이 많이 생겼어요. 이 방식으로. 이 가변 사이클.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거의 최초로 이거를 주목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XA100을. 그런데 몇명안 돼요. 저 다른 데서 보고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자, 근데 이걸 헤리티지가 왜이 얘기를 하냐 이거지. 지금 미 공군의 브레인들이 그동안 해온 얘기가 뭐냐면요. 미국의 전투기 개발이라는 게 유럽 전장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이그 레인지, 이제 레인지라는 게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웬만큼 무장과 연료를 싣고서 실제 같은 상황에서 나갔을 때 가는 거를 항속이라 그래요. 레인지. 그리고 페리 레인지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최대 항속인데 이건 뭐라 그럴까? 이건 빈무장 항속이에요. 그러니까 무장 없는 항속. 무장 없이 그냥 얼마나 가나 한번 보자. 사실 전투기가 아니죠. 근데 이 레인지가 크질 않아요. 보통. 그러니까 레인지를 절반으로 접으면 그게 보통 작전 반경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걸 하나를 최대 항속이라고 얘기하고요. 빈무장 항속을. 이거를 작전 항속이라고 부르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아무튼 이제 편의상 작전 항속의 절반을 접으면 그게 작전 반경이 돼요. 보통 그래요. 예, 아무튼 이 작전 항속이 왕창 늘죠. 저렇게 되면 한 20, 30% 늘어요. 이게 그러면은 이게 원래 이제 F-22나 F-35가 왜 저렇게 항속들이 이제 그 작전 항속이 작으냐면은 그 전장을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유럽을 상대로 했어요. 그래서 작전 항속이 3,000km를 안 넘어요, 보통. 2,500, 2,000, 3,000, 2,000에서 3,000 사이에요, 작전 항속이. 우리도 2,900까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거가 우리 KF-21이 그러면 큰 편이에요. 2,900잘안 가요. 2,500, 뭐 2,000에서 2,500 사이 왔다 갔다 해요. 왜냐면 러시아랑 싸움하면 그거면 충분하다 이거지. 근데 이게 서태평양으로 왔어? 동아시아로 왔어? 기본 나가리가 3,500, 4,000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 나가리가. 항속을 늘려야 돼. 그러면 지금 저기서 한 30, 40%라도 늘면은 F-35가 지금까지 뭐한 항속이 한 2,300km 나왔는데 저기서 한30% 늘었다면 3,000km가 되니까 할 만한 거예요. 이제 한번 붙어볼 만한 거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F-35 엔진을 XA-100, 즉 가변 사이클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는 전장이 유럽, 러시아가 아니라 이제는 서태평양 동아시아다. 그 소리입니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미국의 주적이 누구냐에 대한 컨셉이기 때문에 그래서 헤리티지가 이걸 실어준 거예요. 헤리티지까지 송 걷어 붙이고 나선 거야. 야, 주적이 중국이야. 전투기 말이야. 항속거리 최대한 늘려 있는 건. 그리고 NGAD 새로 만드는 전투기
그거는 알잖아. 그건 항속거리 기본 4천 넘어야 돼. 알겠지? 지금 그렇게 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관점은 뭐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오스틴이죠. 로이드 오스틴. 지금 미 국방장관이죠. 미 국방장관인데 6월 달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레이건 포럼, 레이건 라이브러리인가 레이건 도서관에 가서 레이건 포럼 앞에서 연설한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두 토막으로 각 1분씩 두 토막으로 만들었습니다. 연설의 중간중간은 제 임으로 막 잘라내서 짜부치기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토막 1분씩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것도 일부만 가지고도 연설이 깁니다. 한 3, 40분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국은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다. 그런 말을 합니다. 잠깐 보시죠. 네, 추임새 넣지 말라 그래서 이거는 제가 조용하게 읽겠습니다. America is a Pacific power. And we will always be. And the Indo-Pacific is a region of great opportunity and real challenges. And one of those challenges is the emergence of an increasingly assertive and autocratic China. And that's what I'd like to focus on today. Beijing is the only competitor capable of combining its economic, diplomatic, military, and technological power to mount a sustained challenge to a stable and open international system. So we've got to be clear about the challenge of China and what we need to do to meet it. I'd like to focus today on the security dimensions of this competition. Because we've seen two decades of breakneck modernization by the People's Liberation Army. And China's military is on pace to become a peer competitor to the United States in Asia. And eventually around the world. China's leaders are expanding their ability to project force and to establish a global network of military bases. 예.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또 이제까지 그 보편적인 국제 규범에 바탕한 세계 시스템에 대해서 그 자신의 경제적 또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역량을 융합을 해서 지구전을 펼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저 상태로. 수갑채워서 끌어안치겠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토막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토막은 뭐냐면 미국은 중국과 속도 경쟁을 벌여야 된다. 페이싱 챌린지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중국 따돌려 버려야 된다. 지금 중국의 지금 서둘러서 중국의 수갑을 채워서 주저앉혀야 된다. 지금이다. 늦으면 안 된다. 타이밍 놓치면 큰일 난다. 이 소리입니다. So that means new areas of competition in space and cyberspace where the norms of behavior aren't well established and the risk of escalation and miscalculation are high. China's nuclear posture is changing as well, growing its nuclear arsenal to at least 1,000 warheads by 2030 and modernizing its delivery systems and building a nascent nuclear triad, but also intentions and actions. And the leader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have been increasingly vocal about their dissatisfaction with the prevailing order. And about their aim of displacing America from its global leadership world. China's president, Xi Jinping, regularly talks about, quote, great changes unseen in the world in a century. And he recently assured his fellow party members that, quote, time and momentum are on China's side. And Beijing is misusing technology to advance its repressive agenda at home and exporting the tools of autocracy abroad. Now, I've repeatedly described China as a pacing challenge for the Department of Defense.
네. 이제 국방장관이 지금 제가 지금 6월에 얘기한 걸 왜 얘기를 했냐. 얼마 전에 또 그 얘기 또 했어요. 2, 3일 전에. 그럼 그동안 6월과 2, 3일 전 사이는 안 했냐. 시간 날 때마다 저 얘기하고 있어요.